꼬신 팜이라고 해. 그렇구나. 나는 민이라고 해. 나는 알파야. 알파, 민이, 혹시 나랑 게임하지 않을래? 게임? 오늘 지구 마을 게임 대회가 있거든. 함께 게임할 친구를 찾고 있었어. 우와, 재미있겠다. 우와, 게임? 나도 같이 하고 싶어. 정말 다행이다. 그럼 날 따라와. 우와, 게임 대회다. 파미, 어떤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 뭐든 좋아. 맞다, 알파. 음성인식으로 재미있는 미니게임을 할 수 있지 않아? 그렇네. 깜빡하고 있었다. 잠깐만. 이거다. 업다운 게임? 업다운 게임? 그게 뭐야? 내가 1부터 100까지 숫자 중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리고 나랑 미니가 그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지. 재미있겠다. 그럼 1라운드를 시작해볼까? 헤이 클로바, 업다운 시작해줘. 알파의 입에 초록불이 들어왔어. 준비가 다 끝났나 봐. 그럼 숫자 하나를 말해볼까? 75. 업입니다. 숫자를 높여서 불러보세요. 다음은 내 차례네. 나는 80. 다운입니다. 숫자를 낮춰서 불러보세요. 75보다는 크고 80보다는 작은 숫자인가 봐. 그럼 79? 정답입니다. 와, 맞췄다. 우와, 이렇게 빨리 맞추다니 대단한걸? 헤헤, 고마워. 그럼 1라운드는 미니의 승리네. 다음 게임은 지지 않겠어. 2라운드에는 어떤 게임을 할까? 내가 문제를 낼 수 있는 게임은 없을까? 그렇다면 동물 이름 퀴즈는 어때? 동물 이름 퀴즈? 미니가 생각한 동물을 나랑 파미가 알아맞히는 게임이야. 우리가 20번의 질문 안에 답을 맞추지 못하면 미니의 승리! 우와, 재미있겠다. 그럼 동물을 하나 고를게. 다 골랐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자, 헤이 클로바, 동물 이름 퀴즈 시작해줘. 사냥하는 동물인가요? 틀려. 여럿이서 함께 다니나요? 모르겠어. 풀만 먹는 동물이에요? 맞아. 혹시 닭은 토끼? 맞아.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어? 히히. 미니가 잘 대답해줘서 금방 맞출 수 있었어. 하지만 답을 모르는 질문도 있었는걸. 괜찮아. 뭔지 모를 때는 지금처럼 몰라하고 답해주면 돼. 그렇구나. 헤헤, 다행이다. 2라운드는 나와 파미의 승리네. 예, 신난다. 3라운드 게임은 뭐가 좋을까? 뭔가 신나게 요리조리 움직일 수 있는 게임이 하고 싶어. 그럼 벽통과 게임은 어때? 벽통과 게임? 그게 뭐야? 다가오는 벽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게임이야. 우와, 재미있겠다. 그런데 내가 몸을 잘 움직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알파. 동작 디자인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와, 동작 디자인하는 법 빨리 알고 싶어. 좋아, 한번 보여주라고. 그럼 먼저 알파미니 앱에 들어가 볼까? 짜잔! 여기서 동작을 디자인할 수 있어. 우와! 내 모습이야? 머리랑 허리에 팔다리도 있네?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인 뒤 아래에 있는 추가 버튼과 빨간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돼. 동작을 추가할 때는 움직이고 싶은 부위에 버튼을 꼭 눌러줘. 아하! 알겠어. 벽이다. 그럼 한번 몸을 움직여볼까? 우와! 성공이야! 어?
여기 하나가 더 있네. 어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네. 응? 아, 새로운 동작을 하기 전에 빠뜨린 게 하나 있어. 뭘 빠뜨린 거지? 어떻게 해야 해, 미니? 방법은 아주 간단해. 분홍색 실행 버튼 옆에 있는 사람 모양의 버튼을 눌러봐. 그럼 알파 미니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갈 거야. 아하! 그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무릎을 짠! 하고 구부리겠구나. 한번 해볼게, 미니. 이제 코딩을 실행하기 전에는 이 버튼을 꼭 누른 다음 시작해야겠어. 아주 좋아. 이번에는 동작 하나를 더 추가해봐야지. 헤헤. 동작을 하나 더? 응.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양팔을 위로 번쩍 들어올려 볼 거야. 엇, 이번에는 왜 동작이 실행되지 않는 거지? 요리조리 동작을 여러 개 하고 싶을 때에는 구간을 나누어서 추가해줘야 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잘하는 것 같은데, 알파? 그렇다면 멋진 기능 한 가지를 더 알려줄게. 어, 뭔데 뭔데? 내가 원하는 동작을 토끼처럼 빠르게 또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조절할 수도 있어. 정말? 우와, 신기하다. 어서 함께 해보자. 좋아. 이번에도 성공이야. 축하해, 알파. 무척 멋있었어. 이제 동작 디자인은 내 도움 없이도 알파 혼자 가능하겠는걸? 그럼 알파와 파미의 게임을 다시 시작해보자. 파미 성공! 나는 모두 성공했어. 파미, 대단하다. 알파도 화이팅! 알파도 성공할 줄 알았어. 알파도 대성공! 그럼 마지막 3라운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야 당연히 알파와 파미 두 사람의 승리지. 하지만 난 미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벽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야. 그럼 우리 셋 모두 다 우승인 거네? 정말? 우와! 우승이다! 우리 우승한 기념으로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을래? 우와! 먹을래 먹을래? 나도 갈래! 좋아!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지구 마을의 맛집을 알려줄게!